안녕하십니까. 적중률 100% 신화 피대생전법 2020년 합격 커리큘럼 강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각종 시험에 나왔던 행정법, 공무원, 국가직구급, 지방직구급, 공무원 행정법 출제 경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뭐 기존에 나오던 문제 출제 비중과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직, 국가직, 공무원, 특히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2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강론이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만 저 아쉽게도 올해 시험에서는 강론 문제가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출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출제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년 대비할 때 뭐 올해 문제에서는 강론 문제가 출제가 한 문제도 되지 않았지만 내년 대비해서는 여전히 출제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곧 뒤에 행정부 강론 그 교재 강의도 제가 소개를 드리긴 하겠지만 거기서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이제 기존에 나오던 출제 비중 물론 이제 총칙 부분이 조금 다소 출제가 들되고 2장 행정작용법 파트가 기존에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한두 문제 정도가 더 많이 출제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에 출제 비중에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20년 행정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시험 트렌드, 이제 해설 강의나 이걸 하면서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법은 거의 올해도 그렇지만 뭐 해마다 그래왔지만 올해도 판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죠. 총 20문제, 80지문이라고 한다면 그중에 한 70%, 80% 이상은 대부분 다 판례의 지문. 물론 이제 그 판례는 결론이 중심이죠. 그래서 판례 인정, 부정 이런 내용들, 그래서 양은 상당히 많지만 대부분 그 결론 위주로 문제를 보러 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법령 파트라고 이야기되는 문제,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행정조사기본법, 질서위반위기법, 행정심판법 이거는 순수하게 법령 문제가 출제되기보다는 법령 문제하고 판례가 혼합되어서 출제됐던 경향들이 있더라. 그럼 결국 우리가 조금 전에 출제 분석에서도 보셨지만 결국 집중적으로 공부할 파트는 행정법 2편, 행정작용법, 4편 행정구제법이죠. 그리고 행정구제법은 단순히 출제의 비중을 넘어서 가지고 행정법의 전 영역하고 관련이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뭐 곧 뒤에 소개하겠지만 심화 과정이나 이런 데서 특히 아니면 심화 과정 아니면 쟁송법 특강이나 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본 이론이죠. 기본 이론은 뭐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 개념, 그리고 전체적인 체계 이해, 그러니까 가장 기초 공사에 해당된 거죠. 체계와 뿌리를 그러니까 뼈대를 잡는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초보 수험생들 아니면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봤지만 여전히 행정법의 전체적인 윤곽이나 얼개가 잘 잡혀있지 않는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이 기본 이론을 들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 이론은 사실 연간 상설이 됩니다. 2개월 단위로 상설이 되긴 하지만 이제 내년 대비를 하신다면 일찍부터 기본 과정을 먼저 잘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 기본 이론이 끝나고 나면 심화 이론이죠. 심화 이론을 우리가 보통 2&2라고 이야기하는 일주일에 두 번씩 하죠. 수업 시간도 강의 시간도 기본 수업에 비해서 두 배 정도 길게 하는 것이고 다만 이건 심화 과정은 어느 정도 기본 수업을 통해서 뼈대를 잡은 학생들이죠. 뼈대를 잡은 수험생들이 살을 붙여나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과정에서 시간 관계상 또는 아직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루기 힘든 심화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전 영역에 다 걸쳐서 다루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력을 심화 과정을 듣지 않고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라는 것은 사실상 좀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2&2 수업은 꼭 들으셔야 될 부분이고 역시 2&2 수업도 1년 연간 상설되는 강의고요. 그래서 2개월 강의로 진행이 되는 것. 여러분 학원 전체 커리큘럼을 참고해서 심화 이론은 꼭 들으셔야 될 부분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화 이론이 끝나면은 테마죠. 테마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각 테마별로 행정법의 큰 흐름을 쭉 한번 훑어본 거죠. 뭐 좀 전에 보셨지만 출제 비중이 높은 판례만 집중적으로 강의라는 판례 특강. 그리고 이제 판례 특강은 뭐까지 겸하게 되느냐면 우리가 보통 교재가 나오면 7월 달에 교재가 나오면 내년 6월 달 시험 때까지 새롭게 나오는 최신 판례들은 기본 교재에서 우리가
다루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이제 핵심 팔레트 특강을 통해 가지고 최신 팔레트까지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가 뭐 사실 앞에서 우리가 출제 경향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했으면 좋았을 건데 거기에서 보시면 최신 팔레트 문제들도 최근에 아주 부쩍 잘 등장을 하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리고 최신 팔레트 학습까지도 테마 이론 중에 팔레트 특강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법령 특강. 이 법령 특강은 행정법의 마지막 활용 점정에 해당되는 마지막 고득점 그러니까 90점에서 만점까지를 갈 때 마지막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법령 파트만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단순히 그렇지만 이제 단순히 조문만 평면적으로 기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출되었던 지문들을 바탕으로 좀 더 입체적으로 문제를 입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혹시 법령도 판례하고 결합되어 있는 부분은 결합해서 수업을 진행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령 특강도 테마 특강이고요. 그리고 강론 특강. 강론 특강은 우리가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군무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군무원 시험 범위.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들어가 있지만 올해는 안 나왔으나 작년 그리고 그 앞에 해 보통 20문제 중에서 평균적으로 4문제 내지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론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론도 시험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다만 이제 강론 특강은 우리가 연중 상설 되기는 좀 힘든 부분이고 12월 달이나 1월 달 정도 4주 정도 테마 특강 그리고 이 군무원 행정법 강론만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군무원 시험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출제 경향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살펴보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제가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익히 염두한테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 국내에서 이제 최초로 직접 수업 들어가서 그 문제를 복원하고 그리고 문제 패턴들을 제가 직접 복원해서 해설 강의까지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제 군무원의 출제 경향이라든지 트렌드는 잘 아는 강사라고 자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강론 수업에까지 반영을 시켜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이제 테마 특강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이론을 보긴 했지만 시험은 우리가 이론을 구술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골라내는 사지선다죠. 객관식 사지선다로 골라내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제대로 학습을 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그 테스트 과정에서 문제풀이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문제풀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면서도 이 수업은 꼭 빠지지 말고 들어야 될 게 기출문제강의입니다. 기출문제는 최근 5년, 물론 10년, 20년 이상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다뤄보는 게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배분해서 볼 것인가 그거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최근 5년에 있는 기출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올해 시험에서 각종 시험에서도 기출문제들이 계속 변형되어서 물론 그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각종 판례 지문들이 계속 조합을 바꿔가면서 출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 강의는 꼭 필수적으로 어떤 문제풀이보다 꼭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될 부분들이 되겠고 그리고 기출문제의 가치는 최근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뭐 너무 오래된 기출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5년 동안 출제됐던 기출문제 그래서 최신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2020년 내년 시험을 꼭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될 핵심 문제풀이 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들으셔야 될 부분이고 보통 학원에서는 전체 커리큘럼상으로는 11월 달에 진행이 되고 한 2개월 정도 진행이 되는 것으로 예정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수업 계획 잡으신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 끝나면은 1월 달, 2월 달 보통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단원별 기출문제죠. 단원별 기출문제는 역시 기출문제에서 80% 이상 다뤄지는 부분이지만 나머지 그 20%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님들 문제집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문제 또 기출문제 중에서 또 특히 좀 더 중요하다 싶어 한 번 더 다뤄야 되겠다 싶은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역시 단원별로 푸는 과정. 그건 이제 내년 1월 달, 2월 달 2개월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럼 이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기본 이론들을 확인하고 또 자기가 이론을 열심히 봤지만 어떤 부분이 취약 부분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요 단원별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신의 취약 부분을 점검하고 싶은 수험생들이 꼭 들으셔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원별 기출문제는 내년 1월, 1월, 2월로 예정이 됐고요. 그럼 이제 그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가 끝나면 이제 실전 동향 모의고사. 이건 이제 우리가 우리 학원에서 특히 많이 강조를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지방 학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학원들이 흔하지가 않은데 실전에서 그죠? 문제당 20분씩 OMR 카드를 직접 작성하시고 전 범위로 해가지고 실전처럼 풀고 그리고 점수들 자기의 점수 그리고 성적들 정답률들 이런 것들이 다 곧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시간 안배 등을 통해서 실전 감각을 익히고 자신의 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대부분 합격했던 분들의 우리 학원 홈페이지나 와우고시 동영상 홈페이지에서 보시면은 뭐 합격생들이 대부분 열이면 9번 추천하는 강의죠.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고 또 정답률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실전 문제처럼 대비를 해서 자신의 실전 감각을 높여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됐다. 이는 평가들을 받는 강의들이기 때문에 실전 동영 모의고사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꼭 필수적인 강의고요. 다만 이 실전 동영 모의고사는 국가직 대비해서 뭐 2개월, 그러니까 6주 정도 지방직 대비해가지고 8주 내지 9주 정도 올해 기준으로 그랬거든요. 아마 큰 변화가 없다면 내년도 국가직은 4월, 지방직은 6월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내년 이제 내년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그때는 이제 문제를 뭐야 실전에 맞춰서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보면서 자신의 약점도 체크하고 또 자기 실력을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막판에 꼭 필수적으로 들어두셔야 될 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이상 1년간 진행될 행정법의 커리큘럼 예,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설명을 들으셨고요. 여러분들이 능력은 있다. 의지는 있다. 그런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리큘럼을 충실히 잘 쫓아오시면 역시 뭐 수많은 합격생을 배출한 커리큘럼이고요. 뭐 우리가 1, 2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잘 충실히 쫓아오시면 의욕만 가지고 오시면 시스템은 학원에서 그리고 우리 동영상 사이트라든지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잘 따르면 오시면 합격은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꼭 내년에 합격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